잡은 낙지를 얻기 위해 매일 경매장에 들린다는 사장님. 다리가 길고 회색빛이 도는 것이 좋습니다. 맡기면 되잖아요. 맡겨도 되는데 내 눈으로 보고 직접 골라야지 손님한테 좋은 걸 제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일 와요. 손님상에 올릴 건 허투루 할 수 없는 법. 사장님이 직접 눈으로 보고 깐깐하게 골라낸 최상의 낙지. 정말 팔팔하죠? 신선한 낙지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양념 비밀은요? 육수에다 고춧가루와 청양고춧가루를 같이 배합해서 섞어놓은 거예요. 고추장을 쓰면 텁텁해지기 때문에 100% 순수한 고춧가루만 사용해요. 고추장 대신 육수에 불린 고춧가루와 재료를 넣어 먼저 센 불에 볶아준다는데요. 40분을 밑에가 타지 않게끔 볶아야 됩니다. 고춧가루 날래도 없애고 재료들이 하나가 응축되게끔 해주는 건데요. 여러 재료가 모여 최상의 맛이 날 때까지 40분 동안 정성 들여 저어주면 중독성 강한 양념 소스 완성! 뭐죠?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아침에 가져온 싱싱한 낙지를 바로 꺼내 손님상에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낙지의 쫄깃한 식감을 위해 살짝 데쳐주고 각종 채소와 낙지에 화이트 와인을 넣어 강렬한 불맛을 내줍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요. 센불에 한 1분 30초 내로 빨리 볶아야 식감을 제대로 살릴 수 있고. 이게 시간을 제법 하실까요? 20년 이상 했으니까 다음으로 이제 1분 30초 내로 정확하게 나오죠. 초단이는 힘들거든요. 네, 보통 타이머 놓고 하시던데. 1분 29초 성공입니다. 해산물 냄새 잡는 화이트 와인 넣어 불맛을 한껏 입혀주고요. 절묘한 쓰나무, 매콤한 양념 소스와 함께 맛있게 볶아주면 화끈하게 매운 닭지볶음 완성입니다. 여기에 고소한 깨소금도 더해주는데요. 상상 그 이상의 쫄깃함을 자랑하는 매콤한 닭지볶음 대령입니다. 먹는 최고예요. 순간 입안에서 낙지가 탁 하고 터지면서 매운맛이 감돈다는 낙지볶음. 한 입 먹었다 하면요. 맛있다. 산낙지를 써서 그런지요. 되게 식감이 살아있고요. 쫀득쫀득하고 진짜 맛있어요. 이게 요새 뭐 매운 캡사이신 그런 맛 전혀 없이요. 그 우리나라 전통의 그 매운맛이랑 감칠맛만 있어요. 그리고 진짜 맛있고 계속 손이 가고 밥 비벼 먹고 싶은 맛이에요. 새빨간 양념과 어울리는 흰 쌀밥에 매운맛을 잡아줄 아삭한 콩나물 한 대로 더 비벼주면 금상첨화가 따로 없답니다. 먹어도 먹어도 질지 않는 그 맛. 매콤달콤 낙지볶음 하나면 밥 한 공기가 금세 뚝딱인데요. 이 낙지볶음은 안 먹으면은 자꾸 생각이 나요. 한번 와서 드셔보시면은 다른 데는 못 갑니다. 절대. 낙지볶음!